한지를 꼬아 끈을 만들어 생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저기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아,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한지를 잘라야 되겠죠. 이제 종이를 꼬려면은 지승은 종이로 꼰 노끈입니다. 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결대로 잘라서 띠로 만들어 꼬는 작업부터 하는데요. 한지에 약간의 물을 묻히면서 꼽니다. 외줄을 이렇게 꼬는 거예요. 두 손으로 종이를 사선으로 눌러 비벼가며 꼬는 것이 지승공예의 전통적인 종이 꼬기입니다. 그 왜 꼬는 거예요? 실을 만드는 거죠. 종이 자체로다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종이 짓자에 꼴승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꼬았죠. 외줄을 꼬았어요. 이제 이 외줄 꼰 거를 이제 겹줄을 꼬는 거예요. 두 가닥을 가지고 그 전에 할아버지 보시면 이걸 입에다 물고 만들어 놓은 외줄을 접어서 다시 꼬아 길게 이어 겹줄을 만듭니다.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뒤를 이어 며느리인 최영준 보유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네 가닥을 가지고 이제 바닥을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올을 따서 여기다 한올을 끼워요. 또 반을 한올을 또 해서 또 한올을 놓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오물정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끼워준 거에다가 제일 먼저 낀 거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우물정자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엮어 나가면서 날을 더 박으면서 바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엮어 나가는 거예요. 바닥을 이렇게 엮었어요, 제가. 날을 박으면서 여기다 심을 놓아가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날줄과 시줄을 엮어 생활에 필요한 기물을 직접 만들어 사용해왔습니다. 종이를 잘라 비벼 노끈을 꼬고 엮어 만드는 모든 과정을 손으로 이루어내는데요. 한올 한올 종이를 엮어가는 시간의 예술입니다. 또르르 마르면 이음새가 안 보이도록 매끈해져요. 그럼 이제 그걸 계속 또 이렇게 엮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 이제 요렇게 요만큼 들어갔지요. 계속 또 돌아가면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으로 그러면 여기 요렇게 그릇처럼 돼 있고 요 바닥으로 더 계속 내려가면서 그릇의 바닥을 만든 후 뒤집어서 몸통을 엮어 나갑니다. 처음에 여기서는 날을 박으면서 했어요. 그 다음엔 이제 날을 빼가면서 한 뭐 세 개 건너, 네 개 건너 하나씩 잘라버리면서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좁아지니까 한 가닥씩 딱 잘라버려도 이게 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가닥에서 지금 한 세 개 건너서 하나씩 이런 식으로 잘라요. 그러니까 이거 작품 하나 만들려면 이렇게 넓은 종이를 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실을 만들어서 그것도 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늘게 실을 만들어서 엮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하는 것도 일주일씩 걸릴 수 있어요. 1년 걸리는 작품들도 있어요. 이제 뜨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요렇게 이제 남는 거 딱 잘라버리면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릇이 다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그릇이 하나 마무리가 됐어요. 요렇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오칠을 하는 거예요. 오칠을 하면 이제 물이 닿아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요 오칠을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칠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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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칠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안 칠한 거, 칠한 거. 근데 이렇게 보시기에는 금방 뚝딱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종이를 실을 만들어서 엮었을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계로 짠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제 손으로 짰습니다. 모든 과정을 직접 손으로 하는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예술이 바로 지승공예인데요. 천년을 간다는 한지로 만드는 공예품이기에 깨지지 않고 유연하며 가볍고 소박한 질감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전시 작품들인데요. 한지로 만든 작품들 좀 살펴볼까요? 요거는 씨앗 항아리.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자라병이라고 해서 물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지승으로 입힌 거예요. 요거가 있죠. 요게 뭐냐면은 요게 요 옆에다가 요렇게 차고 여기다 이제 씨앗 심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씨앗을 넣고 이렇게 씨앗을 심었다 그래요. 이게 옛날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씨앗 심을 때 이렇게 차고 씨앗을 여기다 넣어서 하는 씨앗 바구니. 물 떠먹는 표주박. 물 떠먹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데 지금 대학에 다니는 손녀딸이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공모전에 내가지고 은상을 탔어요. 최영준 보유자의 뒤를 이어 손녀도 지승공예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 위에 있는 작품들은 다 이제 대작인데 큰 작품들인데 뭔지 이게 제가 다랑아리 요즘 사람들이 다랑아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랑아리를 한번 제가 엮어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거 제가 다른 항아리 같으면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떨어뜨려도 또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파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지승 이 작품은 보관하기는 너무 좋아요. 최영준 보유자는 1986년에 충남 무형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시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5대째 손끝으로 한지의 예술 지승공예를 빚어내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준 보유자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곳은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응노 화가의 기념관입니다. 최영준 보유자는 지승공예의 대중화를 위해 이곳에서 현재 무료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2cm만 더 뜨면 된다고? 네네. 그러면 되고 또 여기는 겉은 이 색하고 저 색으로만 뜨시면 돼. 예, 알았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인데 지금 배우신 지 막 9년, 8년, 9년 이렇게 됐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공모전 내볼까 하고 이제 지금 두 분은 이 종이를 꼬아가지고 한지를 꼬아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있고 한 분은 지금 동구리를 만들고 있어요. 근 10년 가까이 지승공예를 배우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색을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렇게 잘 하시는지 난 참 연세도 있으신데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눕히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할 때는 이게 똑바로 저를 이렇게 잡아다니거든요. 근데 하실 때 이렇게 하시지요. 그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예. 이 몸통은 재밌는데 이 끈매가 뒤말 때가 좀 어려워요. 80이 넘은 제자 박희애 씨는 색색의 한지로 작품을 만듭니다. 그럼 몇 년 되면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따라가지.
아마니야 100년을 해도 못 따라가요. 어쩜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했을까? 아우 정말 이 눈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아. 오하게 하면 이렇게 판판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거는 급하면은 작품이 예쁘게 안 나와서 좀 성격이 좀 차분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겠다 하면 딱 좋아요. 10년째 배우고 있는 이현숙 씨는 전시회도 열 만큼 꾸준히 함께 지승공예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조금 더 떼야 돼? 지승공예는 아름답습니다.